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중부지방에는 아직 그 단풍이 들지도 않았는데 겨울이 아주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. 오늘은 그 지난 주말에 정읍에 위치한 옥정읍 구절초 공원에 다녀왔습니다. 구절초는 10월 초까지 절정기인데 좀 늦은 시기에 다녀와서 거의 다 지고 없더라고요. 응달에만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그 백일홍은 한창 보기 좋았습니다. 소나무고 숲길도 그 좋았고 폭포도 그 자연 그대로의 그 절벽을 그대로 보존한 채 조성이 되어서 인공 폭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. 저도 이곳이 처음이라서 도착을 했는데 어느 곳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한참 그 망설였습니다. 근데 제가 한 바퀴 돌고 나 보니까 정문 쪽으로 이거 출입을 하지 말고 폭포 쪽으로 가면은 폭포를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그 소나무 숲길이 있습니다. 그 길을 올라가서 먼저 구경을 하고 폭포는 아침에 그 순광이라서 꺼멓게 나와가지고 별로 그 아름답지가 않습니다. 그 소나무 숲길에서 그 구조추를 감상을 하고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그 꽃밭 정원이 나옵니다. 그 꽃밭 정원이 상당히 아름다워요. 그 백일홍 꽃밭 단지인데. 거기에 구경을 하고 그다음 구름다리를 거쳐서 다시 정문 쪽으로 나오지 말고 폭포 쪽으로 다시 백을 타서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보통 폭포 쪽에 빛이 들어오는데 보통 한 10시에서 12시 정도 그때면 폭포에 그 빛이 들어옵니다.
사광이라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그 물보라치는 것이 아름답거든요. 그렇게 돌으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기는 합니다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려면은 그 지형적 조건에서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. 근데 구절초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8시 전에는 출입을 해야 되고 폭포 쪽으로 돌아서 구절초공원을 거쳐서 구름다리 거쳐서 그 다음에 폭포 쪽으로 11시 늦어도 11시 정도에는 도착이 돼서 이 구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자연은 마찬가지예요. 어느 지든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아무 때나 보면은 그 멋스러움이 많이 반감되니까 그런 시간에 맞춰서 구조초원을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정읍의 그 구절초 테마공원에 왔거든요. 지금 8시인데 조금 늦었어요. 근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.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 주출입구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못모르고 그쪽으로 갔는데 좌측으로 가면 그 폭포 쪽이거든요. 폭포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훨씬 그 보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나올 때도 이쪽으로 나오지 말고 폭포 쪽으로 백코스 타가지고 폭포를 구경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7시쯤은 도착이 돼야 되는데 오다 휴게소에서 그냥 잠을 잤더니 늦어져가지고 한 8시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너무 춥네.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한 5분 정도 들어왔더니 정말 멋있게 꾸며놨는데 너무 멋집니다. 너무 아름다워. 이렇게 무엇을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네. 산책로 방향으로 먼저 가서 촬영을 하고 구름다리도 참 예쁜데 지금 빛이 들어와서 이 소나무 숲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멋지다. 옥종호 호수 그 물줄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참 아름답긴 아름답네. 광활하고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. 전번주가 피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구름다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. 이 구름다리에는 지금 빛이 이쁘게 들어왔네요.